내년부터 버스로 등하교하는 중고생에게 통학비가 지원됩니다.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안에 따르면 읍면에서 동지역 또는 동지역에서 읍면으로 통학하는 중고생 3,600여 명에게 연간 84만 5천 원을, 또 읍면이나 동지역 안에서 통학하는 중고생에게는 연간 37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. 교육청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본 예산에 반영되면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학교 인근에 거주해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은 제외됩니다.